안녕하세요. 니드라타 안젤라입니다. 오늘은 블랭키 피닐 스티치 또는 블랭키 링 스티치라고도 불리우는 요 아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. 먼저 제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놨고요. 라인 바깥에서 실을 뽑을게요. 그런 후 블랭키 스티치를 계속 연속해서 놓아주시면 돼요. 오늘 저는 펄코튼 12번을 준비했어요. 요 색깔 실이 칸딘스키라는 화가의 색상인데 색감 변화가 좀 다양해서 요링 스티치를 놓았을 때 색깔이 좀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선택해 봤어요. 이렇게 스티치 간격은 좁게 하셔도 되고 넓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얇은 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좀 스티치 간격을 촘촘하게 놓아 볼게요. 블랭킷 링 스티치로 코스트를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장자리 테두리 할 때도 블랭킷 스티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블랭킷 스티치 하나만으로 꽃 하나가 완성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를 놓아 볼게요. 원래 보통 수를 놓으실 때는 지금 저처럼 안 움직이고 수를 놓으면 좀 불편해요. 지금 이게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수를 놓아 가시면서 수틀을 조금 위치를 변경하시는 게수 놓을 때 훨씬 더 편한 작업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지금 저는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수틀 변경하고 또 다시 찍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마지막 한땀 정도 남았거든요. 네, 지금 마지막 한 땀이 남았을 때는 이렇게 실을 중앙에 넣은 다음에 걸을 때이 이전 땀, 첫땀 보이시죠? 그 안으로 살짝 넣어서 땀이 연결되는 것처럼. 그래서 마지막은 요 뒤에, 요땀 뒤로 넣어서 마무리할게요. 이렇게 가운데가 좀 심심하면 콜로니얼럿 하나로 마무리할게요. 이렇게 앉힌 다음에 한개 정도. 오늘도 행복한 자수생활 되세요.